이 시간에 우리 근처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한시기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타이타닉에 나왔을 때 디카프리오는 정말 리즈 시절이었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 흐르는 강물처럼 다들 젊은 시절인데 이때 사진들을 보면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전의 세대로 가면요. 미남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 배우 하나가 알랭 드롱입니다. 아, 사진이 정말 하필이면 이렇게 또 비교가 되게 이렇게 해놔서 전 이렇게까지 오징어가 아닌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오징어 맞는데 사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4년 8월에 88세로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계기가 된 작품이요. 1960년에 개봉된 영화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그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 소설이죠.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재능 있는 리플인데요. 근데 이 책은 좀 옛날에 번역이 돼서 태양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원제가 재능 있는 리플입니다. 알랭 드롱보다 조금 더 아래 세대들은 2000년에 맷 데이먼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 리플리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같은 원제학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리메이크 될 만큼 리플리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범죄자임에도 이 책을 보다 보면 또 영화를 보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 이 범죄자가 들키지 않게 되기를 같이 기대하게 되거든요. 가난한 25살의 미국 청년 톰 리플리는요, 어느 날 뉴욕 술집에서 2년 전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통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데려와 달라는 어느 갑부 아버지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디키인데요. 사실 톰과 아주 친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가 조금 착각을 한 거예요. 톰은 마침 약간의 사기 행각으로 뉴욕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중이라 그 아버지가 경비를 댄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디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톰은 이탈리아로 가서 디키를 만나고요.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의도대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하거든요. 하지만 디키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톰은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 보려는 생각에 디키의 곁에 남아서 같이 붙어 다니게 돼요. 같이 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키가 톰에게 점점 호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원래 친하게 지냈던 머지라는 여자와는 거리를 좀 두게 되죠. 그런데 톰이 너무 붙어있다, 또 너무 자기 생활에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을 했는지 점점 디키는 톰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는 계속 톰을 쫓아내라고 그러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이 될 여행을 디키와 함께 하던 톰은요, 요트를 빌려 바다로 나갑니다. 둘만 이제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평소 쌓여있던 좌절감, 열등감들이 폭발해서 디키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톰은 자수하지 않습니다. 평소 흉내를 잘 내고 필체 모사 같은 것도 잘하던 톰은요, 거기서 디키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 대신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특히 머지와의 만남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디키한테 오는 돈을 수취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디키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디키인 줄 알고 왔다가 톰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데 톰이 이 친구마저 살해합니다. 일이 커지면서 톰은 결국 디키 역할을 포기하고요. 톰으로 돌아와서 실종된 디키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척해요. 여러가지 들통이 날 위기가 있었지만 기적같이 그 위기들을 모두 피한 톰은요, 결국 디키가 자살한 척 위장하고 디키의 재산을 톰에게 양도한다는 유서까지 작성해서요, 계획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제목에서 이 리플리의 재능이라는 것은요, 사기에 대한 재능이에요. 흉내를 잘 내고 필체도 위조하고 특히 순간적으로 말이 되게끔 거짓말을 꾸며내는 순발력이 끝내줍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니까 아무래도 인성은 나쁜데 그런데 능력은 좋은 셈입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자신의 재능을 나쁜 일에 쓰게 되는데요. 톰이 자신이 벌인 일을 수습하거나 그만둘 기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만든 회오리에 휩쓸리다 보니 더욱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자신은 점점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요, 사람을 가속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람이 가는 방향을 정해주죠. 그래서 능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은 사람, 방향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가치관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을 잡은 후에 능력이 좋아서 가속이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쁜 방향으로 가속이 붙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 순식간에 가버리게 되거든요. 가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들은 할 줄 아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그만큼 자꾸 나쁜 방향으로의 유혹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성취들이 쉽게 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겁 없이 덤벼드는 경우도 많아서요. 신중함이 부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재능도 나쁘게 쓰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일임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범죄자가 완전 범죄에 성공하는 이야기처럼 그려지지만 리플리의 불안과 초조까지 완전히 덮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재능을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자신의 재능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잘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요. 느리더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재능 있는 리플리였습니다. 여기서는 태양은 가득히지만 이 원제가 그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질환인데요. 쉽게 말하면 허언증입니다. 책 하나가 의학 용어까지 만들어냈다니 정말 대단히 히트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